언니를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온다. 언니 신이 산탄하기 바쁘지? 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 꼬인 건가? 네. 그 꼬인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네, 맞아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맨날 그 생각이. 내가 뭘 해야 돼 잘 살지? 우리 애기들은 뭘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되지?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솔직히 진짜 눈 감으면 깜깜하잖아. 딱 지금 언니 심정이야. 네. 눈을 떠야 되는데 뜨면 앞에 뭐가 보일지도 모르겠고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두려움에 너무 힘드신 분이라고 그러시고. 네. 언니도 솔직히 자존심 세지? 자존심? 네. 원래 언니 자존심 엄청 세신 네. 분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이판사판 애라 모르겠다 지금 다 내려놓고 사신 분이고 여기서 진짜 조금만 나 뒤로 누가 한 발자국만 밀어버리면 나 죽어야 되나? 나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근데 내 앞에 내 아이들이 있네. 못 죽네. 나 어떡하지? 딱 지금 이 심정으로 언니가 들어오신 것처럼 난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지금 자신감이 또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뭘 언니가 개척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변화를 줘야 되나 저런 변화를 줘야 되나라고 하면서 뭘 해볼까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지금 없어. 그리고 언니가 원래는 풍파가 47부터 풍파가 왔어야지가 맞아. 그러면 37, 38, 39부터 그때부터 언니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야 되고 상황도 힘들어야 되고 하는데 언니가 지금 이별을 하신 지가 끽해야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4년 정도. 그러면은 이미 그 전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렸다는 소리고 지금 그러면은 37이라고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별수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언니가 못 잡고 이별수를 못 잡고 부여잡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네. 그리고 왜 배신감에 그렇게 있어? 언니 마음속에 나 지켜준다며 나 사랑해준다며 나 평생 내 옆에서 웃게 해준다며 네 이게 뭐야? 너는 뭔데 도대체? 그 배신감에 언니가 매일매일 내 진짜 뼈를 다 긁어버리고 싶은 만큼 너무 아프고 힘드시대. 그리고 언니가 몸도 많이 약하다. 응? 그 몸 가지고 어딜 가서 뭘 하나. 그나마도 언니가 손재주라도 있는 거를 진작에 하셨더라면 그쪽으로 좀 풀었으면 좋았으려만. 언니 그 전에 애기 낳고 애기 낳기 전에 뭐 안 했어? 회사만 다니셨어? 뭐 손으로 뭐 이렇게 풀어볼 생각은 안 했어? 난 언니한테 막 이런 게 보인다. 막 그 쿠키 만들고 막 순간에 뭐 뭐를 만들고 막 아기자기한 거 만들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해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아 그런 쪽에 취미가 좋아해. 있으셔? 네. 근데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될까도 두렵고. 아니면 상황 자체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포기.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애들 키우면서 올해 2월부터 그냥 직장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 타임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언니가 너무 힘들대. 자존심도 상하고 아팠던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언니가 일단은 아르바이트잖아. 네.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뭔가 언니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서 그거를 직업적으로 풀어간다라고 하면 언니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조금 더 안정화돼서 커질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 욕심 원래 되게 많으신 분이야. 욕심도 많아야 되고 내 자존심도 세야 되고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은 성격이어야지만 맞는데 그게 지금 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려버렸어. 그래서 언니가 지금 우울증에 조울증에 진짜 내가 미쳐버리겠는데 내 아이들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네. 왜? 내 아이들한테는 마저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쪽
전 남편 쪽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줘? 양육비만 보내주고 얼굴도 아예 애들도 안 봐요. 연락도 아예 안 해요. 씹이네. 그나마도 양육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언니 지금 그것도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 그쵸. 그나마 돈은 주니까 그니까. 버티고 있죠. 그 양심은 있다. 그치?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언니도 살아있을 같이 살았을 때 긁긴 긁었다. 트러블이 후회하지? 네, 늘 있었죠. 그냥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 심성이 나빠 보이지는 네, 않거든. 네. 몇 살이었어? 한 살 많아요. 7, 8년 9월. 나빠 보이진 않고 또 유쾌하실 때는 유쾌하신 분이고 또 근데 너무 이제 밖으로 약간 그런 도는 기운은 있었으나 그래도 유쾌하신 분이었대.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진짜 지쳤대. 말 한마디 그대로 지쳤어. 맞아요. 왜 나한테 울타리 역할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들한테 내가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환경이 되지를 못하다 보니 너무 그게 지치고 힘든데 그마저도 같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밉고 그렇게 얄밉던 내 남편이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잘못도 있네. 그럼요.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긁었나. 그냥 같이 웃어줄걸. 약간 어린애 같은 마인드가 좀 있었나 보다 남편이. 취미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언니 눈에는 그게 뭐야 저게 애 아빠가 저게 뭐야 똑같이 애들이랑 똑같이 왜 저래. 그러니까 언니가 남편을 조금 무시한 경향도 있어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남자는 떠받들어줘야 되는 남자인데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틀어진 게 서로 감정 싸움이 됐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그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언니는 솔직히 이혼수 잡을 때도 겁났어. 네. 서로 홧김에 서로 자존심에 찢어져. 그만해 우리. 끝내. 너 돈 줄게 애나 키워. 이렇게는 했지만 솔직히 그때도 언니 자존심 못 잡았던 거야. 잡을 기회가 있었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나가고 제가 기회를 분명히 줬대. 네, 2년 뒤인가 제가 다 용서하고 애들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한 6개월?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너무 또 지겨운 거야 가지고. 또 아니 너무 저를 힘들게 해. 술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은 또 헤어졌는데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아래서 있었을 때가 조금 괜찮았네. 괜찮았을까? 자꾸 이런 의문점을 자꾸 두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언니 이미 한번 깨진 그릇 붙여서 다시 사용해봤는데 또 금이 가서 또 깨졌잖아요. 또 한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붙으진 않을 거지만 또다시 깨진대. 그러니까 언니가 자꾸 과거에 아 이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내가 그냥 그때 조금 비위를 맞춰줘서 어르고 달래서 내 쪽으로 끌어당길 거라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냥 그런 생각 이제는 그만하시래. 네. 왜 이제는 언니도 내 인생을 사셔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토끼 같은 애들 내 엄마 약하고 힘든 거 알아 애들이. 네. 눈치가 너무 빨라. 지금 둘 다 너무 빠르거든. 그래서 엄마가 더 눈치를 보는 거야.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이 아이들이 나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슬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란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 2년, 3년 정도만 조금 고생하시고 일적인 부분에서 자꾸 배우래.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아해요? 내가 아는 거를? 네네. 그런 쪽도 괜찮아. 근데 나는 왜 이런 게 생각이나. 여기 부천에 복사골 문화센터라고 있거든? 네. 문화센터에서 알려주면서 강사 역할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있지? 그런 거 좋아해요. 나 자꾸 그게 보여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도 막 욕심은 많지만 엄청 큰 떼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네. 진짜 그냥 먹고 살 만큼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네. 어, 그렇게 살 수 있게끔만 유지해도 언니는 행복할 것 맞아요. 같거든요. 나는 그래서 언니가 그쪽으로 직업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언니도 너무 부담되지 않고 몸적으로도 힘들지 않고 내가 또 잘하고 취미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풀어보세요, 일을. 네, 네. 그럼 분명히 언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는 한 46, 7, 8 되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부를 거야.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기간에서도 부르겠지만, 나중엔 내 자리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같이 겸해서. 그런 쪽은 아예 생각 안 해보셨어? 생각을 해봤지. 관심은 되게 많고 해볼까 해. 근데 두려웠지. 될까? 뭐든지 다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도전하기도 다 어려웠고. 근데 언니 나도 애기 혼자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애기 두 돌 전부터 내가 혼자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직불도 없어서 언니는 양육비라도 받지? 난 양육비도 못 받았어. 네. 아직까지도. 근데 내가 이 양 물고 나라고 왜 힘든 시절이 없겠어. 네.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어 있고 내가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이양 물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는 정말 그때 나한테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회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언니도 제발 이 시기만 잘 극복해서 이겨내주시길 바라고. 작년부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유독 심하게 들었단 말이야. 네, 언니가. 네. 근데 누구 하나 나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언니가 이걸 빨리 극복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말들을 언니가 아이들한테만 해줬지 내가 들어보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언니 나름 열심히 살려고 언니도 발버둥 친 거 알아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나처럼 이겨내시길 바래요. 저 이제 혼자 산 지 이제 혼자 아기 데리고 산 지 9년 됐거든요. 언니 이제 한 4년? 5년 됐죠? 네. 딱 그 시기 넘어가니까 괜찮다. 힘내요. 언제쯤 끝날까 맨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 2, 3년 정도만 그 배우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배우고 나서 다가 아니다. 또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는 그 시기가 2, 3년 정도 될 거래. 그러니까 그 중에 언니가 금전으로는 당연히 빠듯하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언니 그 후에는 아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 아 나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애기들 복은 있어 언니야. 다행. 자식 복은 있어. 누구나 겪는 사춘기라든가 그 정도는 아이들을 겪고 갈 거지만 네. 눈에 띄게 언니를 힘들게 할 만큼의 그런 자손은 없대. 그러니까 언니만 여기서 조금만 강단해주세요. 강단하게 이겨내주세요. 네. 엄마는 강하다. 몰라요? 티를 낼 수가 없죠. 티 못 내지만 그냥 여기서 혼자 미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만 나를 좀 이렇게 해줬더라면 너무 고마운데 언니 그 중에 누구 만났더라면 그것도 내 인연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언니도 마음을 못 열었을 뿐더러 내 자존심에 내 허락을 또 안 했어 언니한테. 있었어도 스쳐갔어야 됐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힘내세요. 네. 다 되셨어요? 그 저는 이렇게 아이를 지금 이제 키우면서 쭉 이렇게 혼자 키우게 되는지 그러니까 2년줄 얘기를 하시는 네, 거야? 네. 2년줄을 내가 그랬잖아. 지금 남자가 있었어도 언니는 그 남자의 줄을 잡지를 못했을 거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남자가 설령 들어온다 한들 그 남자가 내 배우자 자리는 아니래. 그리고 그랬으면 만약에 있었으면 언니가 먹여 살렸어야 돼. 같이 오히려. 그러니 45살부터 내 진짜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나 외로워 힘들어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 내 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풀어 가시다 보면 45쯤부터는 운기가 바뀌어. 그러면서 2년쯤도 들어오거든요. 2년은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어 언니야. 진짜 버틸 수 있어.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문자라도.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나도 그때 그랬어. 내가 진짜 내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는 더 끝도 없는 답이 없었겠지만
나한테는 뭐 그래도 이, 내림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 됐었고 이유도 있었는데 언니는 지금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 근데 내가 말해줬잖아. 하시라고. 그럼 언니 목표 생긴 거잖아. 네. 그쵸? 네. 그럼 그걸로 미래, 내 미래를 잡고 가시면 되지. 그동안에는 내가 아, 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까지였지. 그걸 직업 삼아서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나한테 맞나? 이거 몰랐잖아. 근데 알려줬잖아. 네. 맞다고. 그리고 언니가 뭐 이거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나는. 네, 네. 내가 얘기했고. 네. 그거 하시면 돼요. 전 건강은 괜찮을까요? 언니가 스트레스성이야. 스트레스성, 긴장하고 항상 늘 긴장해 있고 삶이 편치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기운이 꺾이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만 같이 좋아지고 언니도 돈 벌고 하면 괜찮아. 그리고 원래 원체가 언니가 기가 좀 약한 사람이긴 해. 네. 예민하고. 네. 근데 그건 언니가 타고난 거라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병은 생기진 않을 거야. 다행이네. 내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스트레스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돼. 아니 왜냐면 7월달 8월달 계속 막 아프고 다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막 마음이 쓰였거든요. 괜찮아요. 그거 뭐 언니 나쁘게 크게 건강상으로 진짜 언니 이거 조심해 이렇게는 안 들어와. 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스트레스야. 네. 첫 번째로 스트레스. 그것만 없으면은 반 이상은 나요. 그리고 언니가 원래 몸이 좀 차. 네, 혈액 순환이 안 돼. 네. 그거는 언니가 이제 생활 패턴도 고쳐야 되겠고 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병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저만 건강하면 돼요. 제가 건강해야 애들 키우니까. 아우 당연하죠. 맞아요. 아이들도 다 건강하죠. 아기들도 괜찮아. 네. 다 그래도 아기들이 욕심도 있고 또 뚝심도 있고 여리긴 하나 네. 겉으로 강하게 되게 애쓰면서 사는 친구들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로는 크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고민인 게 큰딸이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네네. 아직 둘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 이런 엄마 아빠의 상황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지 눈치는 깠어요. 네. 애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시래. 네네. 응? 서류상 뭐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지네들이 신경 쓸 게 안 네. 되니까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사이가 틀어졌구나. 근데 좀 자연스럽게 유입해서 그냥 알면서 이 아이들 입으로 먼저 얘기 나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미 삼재가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아직까지 나가진 않았어. 근데 이 아이 잘못 그거를 받아들이면 네. 확 틀어질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더요. 아, 그리고 네. 엄마가 좀 자리 잡고 나서 서서히 이제 유입되게 네. 하시면 돼. 그리고 애초에 알렸어야지. 그랬어. 아. 알릴 거였으면 애초에 알렸어야지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 네. 조금 지금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 네. 늘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맞아. 떳떳하. 내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네. 내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네. 되시면 돼요. 응. 되셨어요? 하늘은 같아. 잠깐만 카메라 끄고. 사장님!